자, 이제 4대 2 점의 격차에서 사회초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바뀐 투수 이대현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나 이대현 아리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태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공 높게 떴어요. 괜찮아! 잡아줄게요. 한번 후에. 높게 떴어요. 포수박재우! 포수박재우! 잡아냅니다. 원해. 머리 위에 떠있던 그 공을 잡아내는 포수 박재욱 선수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치면 아웃을 잡아들어가야 돼. 나왔어요. 전 세계 MLB.com에 지금 뻗어나갈 선수입니다. 얼른 해, 루틴. 네. 또 나왔다. 이거 줄넘기 방망이. 한번 해봐. 아예 반대로. 해봐. 대현아. 아예. 공도 안 던졌는데 팬분들이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와. 최고 골. 돌려봐. 이 몬스터즈하고 이 경기를 펼치면서 이 수많은 이 아마추어 선수들 슈퍼스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보다 빠르게 슈퍼스타가 된 선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치기 전에 힘 다 빼겠다. 저런 애가 잘 치니까. 저래놓고 못 치면 못 나와요. 욕만 먹고. 잘 치니까 나오는 거지, 큰 게임에. 집중력 이러면 안 됩니다, 이대현 선수는. 그렇죠. 배스켓타고는 타구입니다. 배스켓타고는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 수고하십니다. 저 그 방망이 돌리는 속도로 스윙하면 스쳐도 넘어가겠는데요? 군비 가족의 스윙 스피드가 배트 스피드보다 훨씬 빠른 선수. 정말 놀랍습니다. 메이저 가야 돼. 주자 없이 투어 상황. 1번 타자 최진혁입니다. 지금 세 타자 연속해서 범타 처리하고 있는 이대현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방이 뭐야? 뭐야? 사실 이대현 선수의 변화구는 물론 같은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대현 선수처럼 던지는 선수는 없어요. 없죠. 네. 파울이 됩니다. 포크야? 뭐야? 백삼 다 나왔는데? 완봉투수 이대현 여전히 유리한 카운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웃 카운트 잡아낼 수 있을지. 삼진! 헛스윙! 3진 아웃! 헛스윙! 3진 아웃! 이렇게 느껴! 네 타자 연속 범퇴! 그리고 몬스터즈가 처음으로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욕심내나 와글로. 갑자기 안 받았어. 갑자기 네가 주자 있는데 좀 천천히 주자씩 연습을 막 타자 잡으려니까 이게 급해지잖아. 그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해야 돼. 앞으로도 야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만큼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가야. 물론 120%, 150%도 중요하지만 좋았어. 근데 형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무너지기, 이 밸런스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빨리 네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좋았는데 진짜. 야, 진짜 저도 근데 괜찮았는데 대듬을 맞추고 나서 갑자기 네, 좀 급해지니까 막 상체가 막 엄청 흔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아쉬움이 남아. 다 생각나. 근데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지? 근데 지나갔는데 어떡하냐. 이기면 싹 없어져. 지면, 지면 이따 진실을 하는 거. 자, 이제 경기는 4회말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점수 가자! 한정씨, 한정씨! 경기는 3타! 한식을 받으면 잘하는 타자가 선두 타자입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정희윤입니다. 자, 축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슬라이더 좋네. 아, 좋다니까.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직감 여기에서 특히나잖아요. 정희윤 선수 2번 이닝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정희윤 선수. 떨어지는 공이 강합니다. 헛스윙 3진 아웃. 이영훈 선수가 지금 이제 물이 올랐네요. 이대 긴장감이 전혀 안 보이고 이제는 날카롭게 떨어지는 이 슬라이더에 대해서 이 타자들이 얼마나 참아내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왜 대학에서도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지를 이제는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재욱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 모두를 놀래킨 게 지금 6번 타자 이 박재욱. 그러게요. 이거를 모두가 이 놀라게 했었는데요. 헛스윙!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헛스윙!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예, 안 돼! 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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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면 안 돼! 2구 다시 또 스윙이에요. 춤추는 변화는 안마음도 취한 듯 홀리고 맙니다. 슬라이드가 누가 진 것 같은데, 아까? 카운트 잡는 거랑 좀 이렇게 짝 이렇게 던지는 거랑 두 개가 있어. 야, 잘 던지네. 공의 꺾임이 이용원 선수가 정말 굉장하네요. 또 똑같은 슬라이더가 들어갈 겁니다. 이용원 선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센터! 센터! 자, 어떻게 좀 해봐, 이제! 투수 이용원입니다. 던집니다. 쪽에! 루킹 3진 아웃! 쪽에! 루킹 3진 아웃! 이용훈 선수가 이 바깥쪽으로 이 슬라이더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몸쪽을 과감하게 비치. 이게 아주 빛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두 타자 연속 3진! 지금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요. 3회까지 3진이 없다가 4회에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4점이라는 점수가 이걸 이렇게 자신있게. 잡아라고! 잘해요. 와, 반사신경이 저렇게 좋냐.
원성준이랑 고영호 둘 다 뽑았으면 안 됐나? 우리 3루수 누구냐? 정성훈이요. 어. 자 이제 경기 5회 투로 이어갑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이번부터! 줄루! 줄루 줄루야 줄루! 승규빈 선수는 4학년이고요. 올해는 심지어 4할 1푼 4리의 타율, 홈런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대현 선수가 반드시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위 타순이에요. 툭 갖다 맞춥니다. 중견수 따라갑니다. 그리고 센터 쪽! 중견수! 최수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오늘 승규빈 선수를 뜬공 처리하는 투수 이대윤입니다. 야, 한 점씩, 야, 한 점씩, 한 점씩! 그만, 대윤이 그만! 그리고 이제는 김동현 선수인데 이 선수를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승규수 따라갑니다. 최수현 차를 쏘고 이러면서 한달까지 앞선 두 타석 모두 결과 좋았거든요. 김동현 선수만큼은 집중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첫번은 스트라이크. 뭐예요? 패스. 에이 에이! 투심이 좋나보다. 잘 칠 수 없죠. 그냥 포크볼은 안 쳐야 될 것 같아. 진짜 상이다. 근데 포크볼 세게 던진다. 스윙!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태조의 컨디션 2대 0. 야, 나이스 볼이다. 와, 스플릿이다. 여전히 유리한 볼카운트. 몬스터즈 에이스 이대현입니다. 잡아 당깁니다. 당깁니다. 3루수로 빠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역시 김동현 또 한 번 몬스터즈의 공략입니다. 아 글쎄요 애매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플릿을 약간 밀어 던졌기 때문에 빠른 타구로 날렸습니다. 정성호도 끝까지 다이빙을 했지만 잡을 수는 없었고. 잘 친다 애들. 얘 아까 붙였잖아. 이렇게 되면 몬스터즈의 위기인데요. 아,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원아웃 주자는 득점권. 이러고 이제 고용우 나왔어요. 굉장히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돼요. 저거는 다 높게 뜯어봐요. 예! 3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 동훈이 판정 좋았다. 그 아웃 주자는 3루가 됩니다. 또 원정준? 원정준? 원정준 가라, 원정준! 원정준! 또 한 번 득점 찬스에 원정준이 들어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잡아! 될 수 있잖아! 아, 근데 희한하게 또 성준이한테 찬스가 계속 걸리냐. 아, 나 임마 지금 마음에 안 드네, 진짜. 아, 얘 잡아, 얘. 임마, 니 알아서 치라, 이 새끼야. 형들 화났다, 성준아. 잠깐만, 너 단톡방 퇴출하라는 얘기가 나왔어. 아, 그때 치는 건 아니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어차피 갈 게 없다, 이제. 투아웃 주자 3루. 안타 나면 그냥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주자 3루입니다. 이루고 변하고 스트라이크 잡습니다. 그렇지. 139km의 빠른 거. 아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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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네. 아, 신난데요. 날카로워, 날카로워. 오히려 꺾이는 게 보인다, 이게. 라이더 같네. 삼진은 이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력 붙이. 과연 에이스는 위기를 지켜낼까요? 써도 되겠다. 야구 프린스니까. 맞죠? 몬스터즈의 왕자 에이스 이대현입니다. 자, 이제 경기 5회 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경기를 지게 됐을 때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진다, 최강 몬스터즈는 이 멤버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방출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멤버는 한 명 이상일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자, 점수 가자! 한잠씨, 한잠씨! 아니야, 아니야, 준비! 영목이 치기 좋다 그랬는데, 볼? 잠깐 당겼어! 그 위치에 이로스 박정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해. 아, 얘네 수비 되게 잘한다. 상대, 딱 상대하고. 맞아. 뛰고 수비 막. 아마추어 팀들이요, 몬스터즈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 펼쳤을 때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비라든지 타격이라든지 이루어지는 팀이 많지 않거든요. 아, 무서운 팀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김문호로 갑니다. 네,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하위 타선에서 우리가 좀 움직여준다 그러면 우리 상위 타선으로 굉장히 무서운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근우, 최수현 좋거든요. 펀트 나오면 내가 할게. 펀트 내가 할게.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파울볼.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파울볼. 출루가 중요한 김문호입니다. 이 공을 지켜보네요. 140km의 빠른 공입니다. 와, 진짜 안 맞아. 근데 볼이 좋다. 뭔가 우리는 간절하게 이 타석에서 안타를 치기를 바라는 상황의 김문호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해주면서 이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루가 중요한 김문호입니다. 투수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와! 프로 오구마입니다. 와! 아, 왔다. 노볼. 났다, 났다. 이제 투아웃. 몬스터즈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원아웃만 잡으면 승리 역반을 만드는 투수 이용원입니다. 1번 타자 이루스 정근우. 여기서는 이제 해결사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자, 그거 나가봐. 출루, 출루. 오늘 타석에서 어찌됐건 이용원 선수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안타 허용했기 때문에 안타를 맞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의 잔상은 분명히 있거든요. 3구 타격! 3구 타격! 센터
이쪽입니다. 증교 스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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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아냅니다! 잡았어! 잡아냅니다! 한참을 뛰어갔더니 차고, 박재영이 잡아냅니다!